선수가 리플라워 타운의 여왕을 물리쳤습니다. 드디어 리플라워 타운의 공식 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쥔 진 헤이스트와 드라카. 이사벨과 병사들에게 쫓겨 떠난 진 일행에게 앞으로 어떤 몽카트 경기가 펼쳐질까요? 자, 오늘 분석할 몬스터 그 주인공은 바로 드라카 메가로이드입니다. 이미 몽카트 캐릭터 탐구 3편에서 드라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엔 디트로이드를 넘어 드라카 메가로이드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리플라워 타운에 도착한 진 일행은 몽카트 경기를 하기 위해 몽카트 상점을 찾는데요, 그곳에서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바로 리플라워 타운 공식 대회 우승자에게 신성한 거목인 위그드라실의 황금꽃 열매가 주어지는데, 그 안에 잼스톤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잼스톤은 바로 메가 콤보를 소환할 수 있게 하는 신비의 돌입니다. 우와! 메가로이드가 되려면 잼스톤을 꼭 가져야겠네요. 맞아요! 잼스톤이 꼭 필요하죠. 이 잼스톤을 얻기 위해 진과 드라카는 공식 대회에 출전하게 됩니다. 진과 드라카는 가뿐하게 예선 경기를 이기고 4강전에 진출합니다. 4강전에서는 비비레몬과 베스퍼를 만나 격돌하는데요, 이미 메가로이드 변신이 가능한 베스퍼를 치열한 승부 끝에 이기게 됩니다. 대단해요! 드라카는 아직 비트로이드까지만 변신이 가능한데 메가로이드 변신을 한 베스퍼를 이기다니! 대망의 결승입니다. 리플라워 타운의 여왕 엘리와 픽시를 만난 진과 드라카! 역시 만만치 않은 승부인데요. 더군다나 아우비스의 힘을 사용하는 픽시가 민붕과 분신술로 드라카를 위험에 빠뜨리게 되죠. 드라카의 의지로 위험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진의 리스트밴드와 몬소드가 빛을 내뿜기 시작합니다. 진의 아버지 카이트가 사용하던 몬소드 안에 잠들어있던 잼스톤이 깨어난 것이죠. 드라카는 드디어 메가로이드로 변신을 합니다. 진이 변신 메가로이드를 외치면 메가 콤보가 나타나 몽카트와 합체하여 메가로이드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메가로이드 정말 멋있어요! 메가로이드 최고! 더 멋있는 드라카 메가로이드 스킬을 알려드리죠! 드라카 메가로이드의 스킬은 바로 라이징 파이어입니다! 라이징 파이어는 드래곤 헤드 형상의 불꽃 덩어리가 날아가 폭발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정말 멋있죠? 앞으로 진과 드라카의 멋진 몽카트 승부를 더 보고 싶다면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오전 9시 채널 EBS,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채널 투니버스 본방 놓치지 말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요나 드라카! 분신! 니틀로이! 아직 좋아하긴 일러. 스파클링 더스트! 제대로 맞은 이상 경기는 불가능할걸? 너의 드라카는 이제 끝난 것 같은데? 드라카! 내 말이 틀린다면 대답해줘! 헨리와 픽시는 아우비스의 힘을 계속 쓸 거야! 그 힘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지게 둘 순 없어! 그러니까 드라카! 이 경기는 꼭 우리가 이겨야 해! 그게 나의 기사더라고! 드라카! 어서 박차고 나와! 확실하게 처리해주지! 변신 메가로이드! 신이 탈출하긴 했지만 여기서 다시 공격을 받으면 버틸 수가 없어. 어떻게 하지? 이건 처음 보는 아이콘인데? 갑자기 이 빛은 뭐야? 이 따뜻한 빛 그림 없어. 잼스톤의 빛이야. 그렇구나! 잼스톤은 아버지의 것이었어! 드디어 드디어! 좋았어! 변신! 메갈로이드!
플로타운의 여왕이야. 이렇게 질 순 없어. 그 마음을 나에게 바쳐라. 너흰 절대 날 이길 순 없어. 튀겨 튀겨 튀겨. 이럴 수가! 픽시가 돌이 되었습니다! 저건... 제기야! 제기야! 드라카! 뒤쪽이야! 제기야!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지? 진! 둘 중에 하나는 환영이에요! 진짜는 하나라고요! 알고 있어! 동시에 처리해주지! 제기야! 한 번에 공격해! 제기야! 제기야! 택시! 라이징 파이어! 제대로 맞았어! 이제 달려, 드라카! 역전입니다! 노비스 엔진 선수가 리플라워 타운의 여왕을 물리쳤습니다!